배추에 겉대를 벗겨낸 노란 알배추는 반으로 갈라줍니다. 꼬다리는 제거하고 다시 한번 반으로 갈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손질한 배추에 천일염 4스푼, 설탕 2스푼을 골고루 섞어서 1시간 반 정도 재워줍니다.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서 골고루 재워지게 해주시고요. 한두 시간 재워진 배추는 서너 번 정도 쓴맛 빠지게 헹궈주고 체에 받쳐줍니다. 충분히 물기를 빼주셔야 양념이 잘 배이고 배추가 늘어지지 않아서 아삭아삭한 기가 오래갑니다. 배추 물 빠지는 사이에 배추 무게 10분의 1만큼의 쪽파를 다듬어주세요. 두껍고 아린 뿌리 쪽은 반으로 갈라서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 양파 한 개, 채를 만들어 주시고요. 청양고추 한 개, 송송 썰어서 다진 마늘 2스푼에 고춧가루 8스푼. 설탕 1스푼과 간은 액젓 4스푼만으로 깔끔하게 했고요. 매실액 3스푼을 섞어서 산미와 단맛을 더했습니다. 30분 정도 배추가 준비되는 동안 숙성시켜줍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묻힐 때는 속까지 잘 배일 수 있게 세게 쪼물쪼물 해주세요. 절인 후에도 남아있는 풋내가 없어지고 배추의 단맛이 양념과 잘 어우러집니다. 참깨 2스푼과 참기름 반스푼을 섞어서 쪽파가 물러지지 않게 살금살금 무쳐주세요. 바로 드셔도 좋고 쪽파 아린 맛이 덜해지게 냉장고에 잠시 두었다가 드셔도 좋습니다.